화식 사료를 갖더라고요. 화식이 이게 화식이라고요? 네. 그냥 피해 말 아닙니까? 그냥 피해 말을 공장에서 여기서 쪄요. 쪄요? 네. 혼자 찌고. 예? 육회만 다 쪄가지고. 예. 스팀으로 다 쪄요. 나중에 한번 볼 수 있어요? 네, 한번 보고 가실래요? 예. 1월 말쯤에, 이거 작년에 찍어서 1월 20일째 매기기 시작했거든요. 예. 벌써 등급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아, 등급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번 달에도 지난주에 출하했는데. 예. 많이 좋아졌대요. 벌써 3개월을 안 먹었는데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꼭 가세요. 네. 아, 김천에서는 화식이 사장님이 처음이에요? 네. 예. 어제 거기는 이제 상주 그 대표사로 그 하는 그 김점현. 네, 김점현 박사가 하는 거. 예. 그거 이제 그 친구가 하는데 정맥열이는 수정사는 그쪽 그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3, 4일 이렇게 좀 발효 시켜가지고. 예. 그 TMF 하대요, 그거. 예.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하식으로 같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 이제 우리는 하식적으로 선택을 했고 하는 그쪽으로 선택을 TMF라고. 예. 예. 하식을 하고 계시대서 궁금했어요. 궁금해요. 예. 그래요. 그 대부분은 솥단지로 걸어놓고 이런 분들이나 지금 그래, 잘 없거든요. 그래, 기계는 국내 들어와서. 네. 일단 소 보고 나서 한 보러 갈게요. 생산이 많이 된다고. 아, 화식을 하고 나서요?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거죠? 뭐, 모든 게 뭐 좋죠, 뭐. 이제. 미생물도 보충도만 요즘 집에 한 뭐 4승 5승짜리 이런 겁니다가 예. 이제 하식을 하니까 10에 9승까지 올라왔어요. 아. 예. 화식 안 돼서 화식 보러 왔어요. 이건 배합기 아닙니까? 예, 이거 배합기고요. 예. 이제 둘 다 화식을 하는 거예요. 둘 다요? 예, 예. 예. 둘 다 화식을 하는데 이거는 비우고 하고. 아, 비우고 화식기? 예, 예. 비우고 이건 이제 육성. 육성우들? 예, 예. 예. 육성우들 하는데 우리 지금 화식을. 지금 랩핑기 이거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랩핑기 이거 사각 랩핑기. 아, 우리 공장 있어요. 아, 네. 우리가 이 장목반에 예. 공장 있어요. 예. 잠시만요. 아, 상관 없어요. 예, 이 사각 랩핑기는 그러면은 영농조합법인으로 공장을 만들어 놓아서 그 장목반을 장목반에서요? 법인 아니고. 예, 예. 예. 그 이거는 지금 만져보시면 예. 뜨거워요. 뜨겁네요. 언제 가져온 거야? 아, 뜨거. 뜨겁죠. 예. 지금 이 서팀을 하는 중이라요. 어디에서요? 여기서요. 지금. 아, 서팀기 찌는 거? 예예예. 예, 예.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꽂아놨어요. 아, 이걸로 꽂는 거네요. 아, 제가 만들어 갖고 예. 지금 하는 중이라요. 아. 이제 요 소리가 들리죠? 예. 예. 예, 이게 이제 서팀이 들어가는 중이라요. 아. 그 이제 우리가 조는 거는 저거는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원재 원 어제 거. 예. 그 여기는 이제 오늘 하고 내일 이제 이거 만들 사료를 만듭니다. 얼마나 찝니까? 쪄는 거요? 예. 이 쪄는 거는 한 30분 하나에 한 30분 쪄요. 한 개당 30분요? 예, 예. 예. 이제 요거는 요거 요는 건 끝났는데 이미 다 쪘어요? 예예 예. 상당히
140도 가까이 나와요. 온도가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안전 다점 안 돼요. 네. 안전 다점 안 돼. 완전 떳떳이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예. 또 이제 한 30분, 이제 랩핑 잘 되면은 30분. 그 정도면 째요? 그쪽으로. 그 다음에 랩핑이 좀, 빵구 안 하고 그러면 40분 째야 돼요. 말 그대로 이건 TMF를 찌는 거죠. 아니 TMR 랩핑 TMR을 찌는 거야. 예. 이제 TMF가 우리가 있어요. 예. 거기도 공야에도 요걸 TMF로 만들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TMF보다도 이제 저 팀은 예. 이걸 더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같이 하면서 예. 방향을 이제 정리하려고요. 이제 빼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30분, 이거는 구멍이 났으니까 40분 질 거예요? 이거는 구멍이 났으니까. 예. 이제 다시 빼갖고. 예. 다시, 요런 데 다시 꽂아야 돼요. 아, 이쪽 부분에. 예, 예. 이런 거만. 여기 밀도 좀 많이 뺏기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거를 다른 풀하고 다시 또 섞어줘서 거기 예, 하실 예, 거네요? 예, 여기서, 우리가 공장에서 안 쓰던 거. 예. 저는 조금 쓰고 있어요.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루핀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여기서 쪄요. 아, 여기 안에 배합이 돼 있어요? 예? 루핀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 우리가 따로 넣어요. 우리 따로 쪄요. 어디서요? 여기서요. 여기 아까 스팀으로. 예. 이제 이 스팀기가 요 안에 설치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있는 거요? 예, 이 스팀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TMR 배합기에 스팀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예. 비싸요 기계가. 예. 그 이제 설치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저건 일반 배합기 우리 쓰던 거고. 예. 이건 요번에 새로 들어온 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요걸 많이 사용하고. 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많이 사용하고. 아. 그 기계는 어디 있어요? 스팀을 보내주는 기계. 저 뒤로 가면 있지. 예. 저요 뒤로 가면. 예. 네. 이게 스팀 만들어주는 기계예요? 예. 아, 다 삶아. 이게 선이 몇 개 나와 이거는 그러면요? 세 개. 야, 한 개 나오는데 여기서 분리를 시켜. 아, 세 개로. 예, 세 개로 분리를 시키는데 예. 이제 요거 쓸 때는 요걸 안 써요. 예. 요거 쓸 때는 이제 요 두 개 써요. 여기는 두 개가 들어가요, 배합기에는? 예. 이쪽에, 여기 하나 있잖아요. 예. 앞쪽으로 하나 있잖아요. 예. 이거는 여기 이제 미생물을 설치해갖고 위에 뿌리는데. 예. 위에 뿌리는 건 아니고. 이 기계는 삼상 전기 들어가는 그건가요? 뭐. 전기는 들어가 있는데. 예. 이제 여기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어요. 예. 이쪽에 보면. 거기 이제 내가 타이머를 이제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예. 전기 요금 많이 안 나와요? 요거는 농업용이기 때문에. 예. 월, 우리가 써보니까 한 10만원. 월? 예. 많이 안 나오네요? 예. 많이 안 나오네. 우리 규모에. 예. 월 한 10만원. 사장님 규모가 지금 몇 주제야? 400 지금은 이제 어디 송아지까지 합하면 이제 막 그 정도인데 10만 원 정도 전기세가 나온다고요? 엄청 싸네요. 요거만. 예, 그러니까요. 저거 스팀기만. 예. 다른 그 스팀기를 제가 소개한 영상이 있는데요. 예. 그거는 비용이 많이 비싸던데요. 50만 원이 넘던데. 40kg 나오죠. 예, 엄청 많이 나오던데.
그 삼상으로 증축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삼상이에요? 네. 예. 이제 여름에 이제 온도가 떨어진 지금 세팅기가 네. 전기가 끊어집니다. 아 지금 탁 소리가요? 네. 예. 조금 있으면 이제 다시 가열하겠네요. 가열되고. 예. 물은 저 직수로 바로 들어오고요. 네? 저쪽으로 예, 물이 예, 공급되고. 저도 들어오고. 예. 이 세팅 기계는 얼마 정도 하는데요? 이거 한 300만 정도 하는데. 예. 일반 그건 한 보통 400만 원 한 450 정도 이래요. 그러면은 전기가 한 40kg 먹어요. 네, 많이 먹던데. 예. 이거는 30kg. 30kg 먹어요? 30kg인데 이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사용해도 뭐 우리가 7개, 5개, 뭐 일주일에 한 20개 정도. 이거 스팀을 저 일주일에 20개요? 배합을 맨날 하진 않을까요? 뭐 월요일, 수요일 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3일에 예. 한 번 하고 이거는 5일에 한 번 하고. 아 육성우들은요? 예, 예. 그 육성우가 또 많으면 예. 또 바뀌지. 아 육성우들은 스팀 안 찌죠? 쪄요. 아 그것도 쪄요? 예, 예. 육성우는 풀이 많고 예예예 예, 예. 예, 이쪽은 풀은 예. 이제 이 열로 해갖고 삼키세요. 여기에서요? 예, 예. 아, 여기에서 풀이 쌍켜져요? 예, 예. 이 열로. 아, 얘들 열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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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걸로 쌍으면. 예. 안전에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이제 풀을 역할을 제대로 못 해요. 예. 그래서 요, 여기서 집을 하나 써요. 예, 집. 예, 원형 집. 예, 예. 예. 그것도 이렇게 바꿔자 썼죠? 예, 바꿔서 놓은 그것도 예. 한, 그건 집은 한 시간 정도 돼요. 예. 그래야지, 아무리. 그 위에 구멍 뻥뻥 뚫어요? 안 뚫어요. 안 뚫어요? 예, 예. 아, 제가 소개한 영상에는 위에다가 압력밥솥처럼 위에 공기 빠져나가는, 스팀 빠져나가는 구멍을 뚫 텐데. 아, 이거는, 저거는 자동적으로 빠져나가요. 그냥, 냉장고 압력이 이렇게 확 참아. 예. 이 자동, 이것도 그래요. 압력이 꽉 참아, 그냥 팍 나가요. 그러면 그때는 빨리 그 빼줘야 돼. 내가 잘 빨리 안 보면 예. 이 이제 쌈쌈켜버리겠네. 쌈는 시간 쌈는 게 너무 많이 걸려. 예. 뭐 소 먹고 이런 데는 지장이 없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수분 함량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물을 전부 집이라든가 집을 쌈는 시간을 좀 줄이던가. 예. 안 그러면 풀을 뭐 한두 개 더 해야 돼요. 아, 수분 맞추기 위해서요? 예, 수분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아, 효과는 어떻은 것 같아요? 이거 스팀으로 이거 TMR을 스팀으로 쪄가지고 하니까는. 지금 얼마나 되셨댔죠? 3개월? 예, 예, 예. 훨씬 낫죠. 우리가 공장을 하면서도 맨 처음에는 상당히 좋았었어요. 예. 근데 1년 한 6개월 전에부터 공장에서 뭔가 놓쳤어요. 예. 그래갖고 우리가 보통 우리도 이어 나가면 뭐 90% 투뿔이 다 나왔어요. 네. 어떨지는 뭐 두 차 내도 올 투뿔이 나오고 그랬었는데도 예. 그 놓치는 바람에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예. 그따다가 소 가격까지 떨어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내가 이걸 하면서 우리 공장에서 내가 연락을 했어요. 아, 공장에다가요? 예. 공장, 그러면 내가 하고, 예. 먼저 해보고, 조마, 그때 몇 대 하면 안 될까, 이거. 아. 내 기계를 줄게. 예, 예. 그런, 했었는데, 아무래도 공장에 기계가 네 대가 있어요. 이런 기계가. 아, 기계는 있어요? 예, 예. 예. 스팅기가 아니고. 아, 배합기. 예, 배합기. 예. 배합기에다 케이블, 이제 그 스팅기만 담아도요, 뭐, 그거는. 예. 그래, 하루에 우리가 생산량이 뭐,
150, 우리가 600톤, 월 600톤 정도 생산하고요. 예. 거래 가면 20톤이죠. 20톤 정도. 예. 그 생산 중에 이제, 요런 식으로 해갖고, TMF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뭐냐. 정수정사님은 자기 집에서 TMF를 하는 방식이고, 정맹열 씨는? 정맹열 씨는 이제 뭔가 하면, 그거는 발효사로 가요. 예, 발효사료, 예. 예, 예, 예. 한 달간이든지 하여튼 통에 담가갖고 공기 안 들어가게 해서. 그거는 4일간. 4일간 해요? 예, 4일간 이제 그걸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발효사료고. 옛날에 제가 이제 하면서 발효사료를 믿었어요. 네. 20년 전에, 천, 소 한 마리 우출하면 1,100만, 1,200만 했어요. 아, 그 시리즈예요? 받았었어요. 예. 김천 시내는 이제 우리가 그, 그런 사람들이 없었지. 네. 근데 25년 전이라요, 그 기회에. 예. 아, 저. 그러다가. 선고자시네. 예. 이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아, 사람들이 이제 TMF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바뀌셨는데. 네. 그래갖고, 그, 이제 그 사람들도 하던 사람은 어느 정도 따라 올랐고. 네. 안 한 사람들은, 안 했던 사로만 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좀, 많이 걸렸어요. 한 6년, 7년 정도는 안 걸렸겠나. 세 번, 소를 그래도 비우고 하면 2연이잖아요. 네. 세 파스 정도 돌아갔어요. 네. 그러고 난 뒤에 인식이 많이 바뀌어갖고, 이제, 사로도 기왕 밀지 말고, 발효를 시켜갖고 위기라. 네. 100% 발효를 시키라 하는 게 아니고, 한 30%만 발효를 시키도 되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렇게 했는 사람들도 성적이 좀 잘 나왔어요. 그렇대요. 예, 예. 지금은 뭐, 나름대로 뭐, 고수들이 많아요. 네. 우리나라. 제가 경기도 안성에도 그, 우리나라 그, 3만원짜리, 35,000원짜리 막, 나오고 할 때. 네. 그때도 그 사람을 만났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집에서. 네. 한 2만 5천 이하가 없더라고. 아, 그 집 소들은 출하된 네, 것들이.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 3년도 없더라고. 그래서 소도 보니까. 그 집도 그럼 TMF를 하고 있던가요? 아니, 아니. 그러면요. 하식. 아, 화식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장님은 네, 네. 거기에다가 이거를 접목을 시키신 거네요? 네, 그래서, 아, 화식을 하는 게 네. 맞구나 싶어요. 그래, 우리가 이거 검사를 해갖고 보냈어요. 예. 네. 보냈는데, 모든 미생물이 제재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였는데, 네. 10의 구성이 나왔어요. 아, 맞네요. 예, 예, 예. 그럼 미생물을 먹이는 거예요. 덩어리를 먹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장 싼 걸 내가 선택을 해갖고 했는데도. 예. 예. 그럼 우리 축협에서 그 해주는 게 있거든요. 예. 보조 사업 해갖고 해주는 것 같고. 네. 여갖고. 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아, 괜찮구나. 추천할 만 합니까, 이거? 예? 다른 농가들한테 추천할 만해요. 자가 배합 하시는 분들한테. 자가 배합을 하는 농가들도 이 좀 있는데. 예. 못 살아가더라고. 이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예. 자기 걸 버리고 반패해야 되는데. 네. 예. 그렇지 못해요. 저도 작년 같은 경우는 2년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 더 잘 큰덕한 농가들을 몇 군데 정도는 가봤을 거예요. 네. 거의 비슷비슷한데,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중에 한 10% 정도 내가 모르는 노하우가 있어요. 네. 거기라요. 그렇죠. 예, 예. 그 사람들도 100%는 안 가르쳐주고, 네. 80% 해서 90% 사이만. 그게 보면, 눈으로 보면 대충 하는데, 네. 그 한 10%는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네. 거의 가장 그런 것이라요. 맞아요. 아, 새로운 방식, 오늘 또. 예, 예. 스팀기로 이렇게
TMR 화식을 하는데, 화식. 예, 화식을 하는 거네. 찌는 거네요. 예. 이걸 찐 거를 섞어 준다는 말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31에 등심 136, 9mm 9번 톱브레이 나왔네요.